반갑습니다. 이제 80번 너무 흔한 문제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시중 참고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사면체가 있어. 그렇지? 근데 선분 5a의 제곱, 선분 5b의 제곱, 선분 5c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선분 5a를 x로 잡고 선분 5b를 y로 잡고 선분 5c를 z로 잡을게. 그럼 결론은 선분 5a의 제곱은 x제곱이 되고 5b의 제곱은 y제곱, 5c의 제곱은 z의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값을 구하라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곡생공식의 변형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2 xy yz zx 이게 빡 떠올라야 돼. 그럼 가부터 보겠습니다. 모서리 5a, 모서리 5b, 5c는 다 수직이래. 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네. 이놈도 직각삼각형. 이놈도 직각삼각형. 됐습니까?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은 선분 5a, x, 선분 5b, y, 선분 5c의 합이 z, 이게 15래. 어머나, 이게 15가 나왔다. 그럼 15의 제곱이죠? 그럼 225가 나오네요. 다 조건을 보니까 삼각형 OAB, 그럼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Z로 잡았지.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Z 합이라고 했어. 더하기 삼각형 OBC, 그럼 여기가 Y였지. 그럼 2분의 1 X 곱하기 Y가 되네. 그 다음에 삼각형 OCA,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Z가 돼.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이 37이래. 그럼 2분의 1로 묶으면 XZ 더하기 Y, 뭐 XY 더하기 YZ가 37이니까 이 값이 뭐지? 37의 2배, 60, 7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74가 나와. 몇이 나온다고? 74. 그럼 74의 2배니까 얼마지? 148이네. 그러면 225에다가 148을 빼니까 답은 77, 77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우리 친구? 별 어려움 없었죠? 이것은 그냥 도형 나와서 여러분 조금 쪼는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을 거야. 답은 77. 행운이 두 번 겹치네요. 여러분 행운이 여러 번 겹치길 바랍니다. 예.